자, 동화권 1, 2, 3강의 뒷부분 봅시다. 제목이 뭐 요거 점핑. 요거 이제 점프하는 건데 말 그대로 높이 뛰기 이야기고 학교에서 배운 이거. 오케이. 다른 perspective 적으세요. 관점이란 뜻이지. 동의어 뭐가 있지? 포인트 오브 뷰. 그 다음 와우 유미 진짜 너 최고다. 집중력 짱인데 왜 그동안 공부를 안 했을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아 선생님 너 지금 볼 때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잘하고 있어. 군소리 없이 와, 지금 한 3일 연장 잘했어. 요게 뷰포인트도 되죠. 뷰포인트 이렇게. 하나 더 좀 어려운 게 스탠드포인트도 돼요. 관점. 하영아 우리 고3과도 이건 너무 쉽지. 근데 이건 있다 그지? 내용이나 단어는 쉬운데 내신 대비의 장점은 어법을 좀 그지? 상세히 챙겨볼 수 있다는 거? 고3 수업 때는 어법이 없으니까 독해만 하다 볼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내신 때 어법을 열심히 잘 챙깁시다. 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점프하는 거 이거 그러면 기억하지 뭔지 뭐의 역사에 대한 얘기니? 배면뛰기. 배면뛰기가 뭐야? 배를 위로 해서 뒤집어 까서 뛰는 거지. 앞으로가 아니라. 자,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을 이게 아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가 봐. 안녕 여러분, 우리의 첫 수업을 생각하기 전에 반말로 할게요. 여기서 would like은 want랑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만 써야 됩니다. 이거 하영이 거 넣고 뒤에 걸 복사했잖아. 복사해준 거 너가 필기한 게 몇 개 있더라고. 쌤이 만든 거 대부분이 근데 그걸 보고 만든 건 아니야. 많이 겹쳐. 거의 겹쳐. 거의. 이 어법 잘 기억해. 이것도 이제 나 보게. 쓰고 나서 비교해봤는데 거의 겹쳐요. 자, 나는 말하기를 원해. 몇 가지 셀 수 있는 거라서 어필고 말을 좀 하기를 원해. 난 알아. 썸은 보세요.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가 주어인데 유는 단수의 복수요. 단수의 복수요. 유는? 유는? 일단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다행히 어쨌든 유는 무조건 뭐 유는 비동사 무조건 아긴 하지 그치? 유는 너도 되고 너희들도 돼. 그 정황상 판단하셔야 돼. 여기서 당연히 뭐니? 여러분들 너희들이 그치? 어쨌든 썸은 주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유 아가 된다. 난 알아. 여러분 일부가 자 worry는 뭐다 이게? 걱정시키다예요. ing는 걱정을 일으키는 걱정을 느끼고 있는 거 알아.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부는 또 의심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뭐에 대해 뭐인지 당신이 너희들이 바로 올바른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의심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아까 했죠? 오도닥 대투부 정사 나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네. 고등학교 학생 딱 멍멍와 같은 그지? 딱 너희와 같은. 자, 닉 포스베리라는 애가 있는데 보세요.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16살 의란 뜻으로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단복수가 없어요. S 붙이면 안 돼요. 16살 소년인데 이 소년은 wanted의 to 부정사 be good as은 뭐지? 오래 오케이. be good for는 뭐지? 뭐뭐에? 요런 걸 챙겨야 돼. 뭐뭐에? 좋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높이뛰기를 잘하는 아이, 능숙한 아이지. incompetent는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 인이 붙어서 능력이 없는. 그는 능력이 없는 선수였어. 하고 자 그 다음 여보세요. 여기서 another와 the other의 차이는 정해져 있고 안 정해져 있고 차이는 아니고 another 왜 틀렸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왜 the other가 들어가야 돼? another 왜 안 돼? 일단 얘는 가정을 한 거야. 얘가 지금 속해 있는 이 first barrier 속해 있는 고등학교 학생 있잖아 그지? 고등학교에서 얘 빼고 나머지 애들 그 덜을 붙인 거고 중요한 건 another는 분명히 안 돼요. 그 차이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 jumpers 단순히 복수니 복수지. another는 뭐를 합친 거라고 이거? on plus other를 합친 거라고. another는 on이라는 건 뭐야? 어거든. 언제 붙여? on은 하나일 때 붙이지 그치? 그 뒤에 기본적으로 복수가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the other, another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the other가 맞냐 그냥 other가 맞냐 이건 학교에서 묻네요. 규정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단 전체를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 어쨌든
어나더만은 안 된다. 요걸 알아두면 돼. 어나더만은 안 된다. 아더가 이게 다른이라는 형용사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 걔 빼고 나머지 다른 높이뛰기 선수는 모두가 보였는데 심 뒤에는 to 동사만 써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좋은 점핑 기술을, 그보다 더 좋은 그 점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였지. 자, 동의어 뭐가 있죠? 심의 동의어 look, appear가 있고 셋 다 뒤에 to 부정사가 오고, 요거 추가할까? 요 자리에 as를 쓰면 train you. 뭘 보고서? 왜 반드시 된 일이 돼야 된다? 바로 앞에 better. 뭔 얘기? good이란 놈의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이 왔기 때문에 뒤에 세트로 비교급 than으로 맞춰준다는 얘기고, as가 오르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as 원급 비교를 이렇게 뭐뭐만큼으로 잡아주는 거지. 자, 그 다음 요거 봐봐. 요거 원래 문장이 뭐 만만한 as 쓰자. as he was hungry to improve 이렇게 돼요. hungry는 굶주린, 갈망하다 이런 뜻이고. 근데 뭐라고 쓴 거지? hungry 그치? hungry 다시 보내봤고. 자, 그가 실력을 향상하기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as는 뭐 because 되고 뭐 하면서 되고 as를 지은 거예요. he를 지었고 was가 뭐가 된다? being이 돼서 생략돼서 뭐가 남는 게 정상이다? hungry라는 형용사가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걸 어법 된다면 hungry라는 부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was가 생략된 비동사 뒤에 생략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남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자, 실력 향상을 갈망했기 때문에 혹은 갈망하면서 decided to 부정사, 그는 결심했어요. 달려들기로, 높이 뛰기에 달려들기로, 뭘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달려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암기하겠지만 다른 관점이라는 게 빈칸으로 나와도 쓸 줄 아셔야 돼요. 다른 관점. 자, 키워드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들의 발로 착지했던 반면 그는 실험을 했는데 새로운 기법을 가지고, 이 기법은 allow 보자. 동사지? 뒤에 동사가 떠날 때 뭐가 된다고? 투부정사를 이렇게 먼저 붙인다. 넘다라는 뜻이고. 이 새로운 기법은 허락했어요. 그가 넘도록, 발을 뒤로 넘도록. 그리고 요 뒤에도 보세요. 요거를 landed라는 과거 동사로 쓰면 틀리지. 그 뭐가 돼버려? 얘랑 착공이 돼서 그 기법이 그의 등으로 착지했다거든. 말이 안 되잖아. 뭘 가능하게 했다? 뭘? 첫 번째, 발을 뒤로 넘도록 허락해줬고 그의 등으로 착지하는 것을 허락해줬다가 돼야 되지. 그러려면 투부정사를 쓰던, 투부정사 앞에 투가 있을 때 뒤에 투를 생략되거든. 그래서 동사원형 둘 중에 하나를 써야죠. 랜디드가 되면 주어가 뭐가 돼버려? 요 테크닉이 돼버리거든. 테크닉이 등으로 착지했다? 말이 안 되지. 병렬구조 문제다. 자, 이것은 enable도 일반적인 동사죠. 뒤에 동사가 나와서 to 부정사 이렇게 되고. 자, 이것은 가능하게 했어요. 그가 점프하는 거 비교급 강조 much죠. very 안 되고. 훨씬 더 높이 점프하도록 그 전보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금메달을 땄는데요. 1968년 올림픽에서. 그의 새로운 관점과 함께 그는 had invented, invented가 뭐지? 뭐지? 더 먼저 이미 발명했던 거예요. 창의적인 방식을, 더 높이 점프하는 방식을, 뭐보다 전통적인 점프 방식보다 더 창의적인 방식을, 더 높이 점프하는 방식을 발명했어요. 자, traditional 동의어 적자. 요거 기존에 하던 좀 어려운 게 conventional이라는 단어죠. conventional. 아니면 이걸 써도 돼요. 늘상 하던 루틴이라는 단어, 루틴. 뭐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루틴, 늘상적인, 늘상 하던. 자, 그의 기법은, 그 다음, 네임이 이름 짓다거든. 기법이 주어기 때문에 BPP가 돼야 돼요. 이름 지어졌는데, 바로, 배면띠기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likewise 뜻이 뭐지? likewise. 마찬가지로, 동의요? 러리까지 함께 적어서 저거까지 보니까. 근데 이걸 추가하세요. In the same context. 그 다음에 By the same token.
이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면뛰기에 대한 예시였고 이와 마찬가지로 instead of는 뭐지? 뭐뭐 대신이라고 그러죠. instead of 왜 틀렸다 이건? 두 개 차이점은 instead of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거 뭔가 붙겨 뭐 대신 이렇게 되고 전치사 동명사가 되고 give up 뭐지? give up? 포기하다 동의어 적으세요 abandon 포기하는 거 대신 이렇게 되고 자 instead 왜 틀리냐 얘 이렇게 쓰지 instead 콤마 꼭 찍고 주어 동사 별도로 아예 아예 대신 별도로 써 대신에 부사로 여기서 뒤에 뭔가 붙었기 때문에 전치사 자 포기하는 거 대신에 want 동사죠 뒤에 투부정사 저는 나는 원해 너희들이 confront가 뭐지 직면하다 직면하기를 너의 도전들을 어떻게 두려움 없이가 돼요 부사 두려움 없이 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여기도 지금 마지막 거랑 여기랑 전부 다 빈칸을 넣으시고 그러면 새로운 관점 혹은 다른 관점이랑 공통적으로 넣어주면 되지 자 두 번째 이과 단청에 대한 글 단청이 뭐야, 하영아? 단청? 이거 배우지 않았니? 네. 단청? 알록달록 색깔로. 지붕에. 그렇지, 지붕에 뭔가 집어넣은 거. 자, 한국의 예술 혹은 기술. 바로 페인팅, 빌딩스, 건물을 색칠하는 예술, 기술, 단청이다. 단청은, 자, 콤마 위치니까 end is로 바꾸고, is 앞에 단청. 되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너 니가 이모 남의 수업 졸라 열심히 들어. 지금 졸라 봐. 6시 안 됐어야지. 대시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콤마가 있을 때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리틀 원이 뭐지 이건? 고3 수업했지. 리틀 원이 뭐니 이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리틀리는 얘는 문학적으로 리틀리는 얘는 교양 있게 말 그대로 의미하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을 의미합니다. 단청. 자, 그 다음 이 단청은 동사로 가요. 그래서 refer to가 뭐지? refer to? 나타내다. 나타냈는데 아름다운 다섯 가지 색깔의 디자인을 나타내요. 디자인은 발견되는 거죠. 기둥과 이브가 처음입니다. 처마와 천장에서 발견되는 전통 한국 나무로 된 건물들에서 단청은 not only A 뜻이 뭐지? A뿐만 아니라 또한 B 이렇게 되고 자 only의 동의어 just simply 위험이가 있다 단점은 decorative 뭐지 이건? decorative decorate가 이게 뭐지? 꾸미다 오케이 그거 뭐야? 꾸미는 기능이 이렇게 돼요 장식하는 단점은 장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올 수 없는 생략도 가능해요. 또한 보호해주는 원이 받는 건 앞에 있는 기능이지 단수로 되고 오케이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문장 끝났기 때문에 분사 부분으로 이어주는데 앞에 있는 단청이 지가 preserve가 뭐지? 보존하다는 뜻이야. 단청이 건물의 나무를 보존하는 능동이기 때문에 ing로 갑니다. 또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보존하면서 건물의 나무를 자 보세요. 뭐로부터? From rotting. Rot이 뭐지 이게? 이게 썩다는 뜻이에요. 썩는 것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면서 뭐 때문에 썩는 거? Due to는 뭐의 동의어? Because of 전치사의 동의어입니다. 바람, 비, 그 다음에 동물들로부터 썩는 것으로부터 건물의 나무를 보호하면서 그 뒤에 because가 되면 안 된다. 동의어 또 뭐가 있지? Because 그 다음 owing to가 있어요.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on account of도 있고 of 때문에 전치사 그 다음 건물은 칠해지는 pp가 맞죠? 단청으로 칠해지는 어떤 건물은 emphasize가 뭐지? 강조하다 동의어 적으세요 혹시 아는 거 있는 강조하다? 더 쉬운 단어 highlight가 여기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highlight 강조하다 자 강조하는데 바로 그것에 강조했는데 그것의 거주자의 지위, 신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청의 밝은 색깔은 were also believed 믿어졌는데
동사가 나왔죠? 뒤에 동사 반복되니까 to를 썼지. 보호할 거라고, 악령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거라고 또한 믿어졌습니다. 자, 단청은 consist of가 뭐라고 이게? 구성되답니다. BPP를 안 써요. 자체가 구성되다는 뜻이라서. 하지만 동의어는 뭐라고? 동의어는 BPP를 쓰지. 단청하고 is 그렇지. composed of지, 그지? 동의어도 뭐가지? is 그렇지. 오케이. 구성되었죠? 단청은 다섯 가지 기본적인 색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 이거 왠지 낼 것 같지 않니, 이거? 그지? 틀린 걸로? 파랑, 빨강, 검정, 하얀과 노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섯 가지 색깔들은 섞이는 게 맞죠? 함께 섞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형성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다섯 가지 색깔들은 생각되어진다, 동사 나와서 to 부정사. 아,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단청의 harmonious, 조화로운 조합은, 색깔의 조합은 나타내는데 고대 한국의 열망을, 한국인들의 열망을 나타내요. 뭐를 향한? 바로 안정성과 평화를 위한 열망, 그들의 삶 속에서. 단청은 이제 현재 어려운데요.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단청을 칠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둥이나 천장에 그들의 집에다가. 그러나 이것은 대니하를 의미하진 않아요. 바로 그 단청이, 자, disappear 뜻이 뭐죠? 사라지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BPP가 불가능하고, 단청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자, 동의어 적어보자. 사라지다. vanish라는 동사가 있어요. PP로 사라지다는 뜻 알아두시고, 현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은 되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되살려진다가 아니라고, 단청을 되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장 끝났고, 이들이 사용하면서 등등 단청을 영감으로서 활용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영감으로서, 그림과 아키텍처는 뭐지? 이건 건축물, 그 다음 옷과 가구와 그 다음에 여러 무대에서의 영감을 위해서. 자, perspiration은 틀려요. 이건 영감이 아니라 땀이란 단어라서 전혀 맞지가 않고, 단청의 색깔과 디자인들은 draw가 이게 끌어들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리다 말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끌어들여서 뭐 하도록? 투부정사가 되죠. 재발견하도록 합니다. 단청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해줘요. 그 다음 3가로 갑시다. 혜진이도 국어하러 가는 거야? 네. 알았어. 수고했어. 너 뭐 했니? 단어 시험도 안 보고 지금 외우기만 하고. 내일 왔어. 어? 내일 와. 내일 왜 와? 와. 내일 7시에 와서 공부해. 네? 7시에 와 공부해. 안 돼. 아, 와. 7시에 와. 와 내일. 안 돼. 공부 좀 해놔서. 혜진이 내일 와. 왜? 못 온다고도 아니면 안 온다고? 와, 공부해. 집에서 만나잖아, 와서 해. 시험을 만나잖아, 상관없어. 다불로. 영수 내일 와. 저 내일 미술학원 가요. 헐. 혜진 내일 와. 혜진? 혜진, 대답해야지. 어른이 얘기한대, 지금. 네. 내일 7시 보자.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내일 와, 문자 보낼게. 와서 공부해. 하영이 내일 오지? 내일 몇 시야? 7시. 와서 이거 싹 다 내일 안 해. 오늘 진도 나가는 거지. 아. 싹 다 안 해, 내일. 교과서 끝내. 그 다음, 다음 주 주말에는 모의고사. 쌤이랑 수업 한번 하게. 지금 8개인가밖에 안 되지? 7개. 그것도 한 번에 다 끝내버리자.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문제 풀고. 교재는 좋나? 모여서 그지? 네. 아, 오케이. 자, 친애하는 이 박사님에게,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요게 요런 뜻이에요. 우연히 맞으셨어요. 요 띵자 붙는 건 형용사가 항상 뒤로 갑니다. 또 하나, 쇼킹은 뜻이 뭐지? 쇼킹? 놀라게 하는, 그지? 충격을 주는, 충격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저의 친구가 지금 시제가 과거지? 발견했다가 맞죠? founded는 뭐라고 이건? 설립.
오케이. 발견했는데 몇 개의 저에 대한 사진을 낯선 사람의 웹사이트에서 소름 돋는 거지. 자, 난이란 건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얘가 주어가 돼요. 보시면 my friends가 일단 기본적으로 복수고 family도 복수를 받을 수 있잖아. 뒤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자, 저의 친구와 가족들 중에 어떤 누구도 낯선 사람을 그 사람 모르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낯선 사람이 손에 넣었는지를 저의 사진들을 요 did가 앞에 오면 진짜 의문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고 의, 주, 동으로 가야 된다. 자, feel, 느껴지다지, 그지? 느껴지는데 요거니 scare라는 동사가 누구를 겁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 scared가 맞지? 겁을 느끼게 되었거든. 이거 ing 틀리고 그리고 shake는 shake pp죠. 떨려지는 게 맞지? 누굴 떠는 게 아니야. 단어가 다르면 sacred이 뭐지? sacred? 그 신성한 말이 안 되죠? 마지막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what should I do보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how를 안 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what을 쓴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친애하는 학생에게 자, 고마워요 for 전치사 동명사 됐고 reach out to는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다는 뜻이에요. 저에게 연락을 취해서 고맙습니다. 그 뒤에 요 to find가 진주어거든. 앞에 가주어 in만 쓰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충격을 일으키는 게 맞죠? 충격을 일으키고 무서움을 일으키면 틀림없지요. 바로 발견하는 것. 당신의 private 뜻이 뭐지? private? personal과 똑같죠? 뭐야? 뭐? per? 뭐가 되죠? personal, 개인적인. 당신의 개인적인 사진을 낯선 사람의 웹사이트에서 발견하는 것. believe it or not 뜻이 뭐야?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reoccurring 보세요. occur가 뭐더라?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reoccur는 뭐니 이건? 그러니까 재발하다, 계속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ing로 가야 되지. pp 안 됩니다. 그냥 ing만 붙여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pp 형태로 안 간다. 자, 그건 믿거나 말거나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인터넷에서 need 뒤에 to 부정사. 당신은 take measure는 자 measure의 동의어 steps 하고 action 이렇게 돼서 얘 전부 다 take랑 결합돼서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certain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됩니다. keep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정보를 어떤 상태 keep이라는 동사 이에 대한 설명을 해서 부사가 되면 안 돼요. 당신의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몇 가지 practical 뭐지 이건? practical? 아까 명사형이 나왔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도 from creativity to 실천으로 뭐라고? practice 실천 형용사가 돼서 실용적인 단계가 몇 개 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생활을 온라인상에서 이제 조언을 해줘요. 자, 실용적인 동의어 보자. pragmatic 이란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이 정도만 두자, 하나만. 자, 조언을 보시면 모든 것을 놓아두는데 바로 뒤에 패스워드로서 보호받는 벽이 맞죠? 방어막 정도로 보시면 돼요. 패스워드로 보호받는 보호벽 뒤에다가 모든 것을 놓아두세요. 콤마 웨어는 엔드 대열로 바꿀 수 있고 관계 부사기 때문에 디미정 완전하고 위치는 그래서 안 되고 대열은 앞에 있는 요 보호받는 보호벽을 말해요. 그 보호벽에서는 오직 친구들만이 그 어떤 정보나 패스워드나 그 보호벽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가 접근하다고 어세스는 뭐지? 어세스는 평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안 맞는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그 안전한 곳에 넣어둬라. 친구만 볼 수 있게 그런 얘기고. 자, protect 보호하세요. 당신의 패스워드를 make sure 뜻이 뭐지? make sure 확실히 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된 이하를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으세요. before 뭐 하기 전에 당신이 그 누군가로 하여금 누군가를 당신의 친구 목록에다가 허락하기 전에 누군지 확인을 하세요. 자, 와세자리 보자. 선행사 없죠? 뒤에 포스트가 글을 올리는데 뭐 어떠한 글을 올리는지 목적 없지? 얘는 부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는 부사예요. 그 뒤에 목적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관계되면서 와세자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라 당신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이
영원히 인터넷상에 머물게 되지요. 동사자리.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당신이 어떠한 것이든 포스트, 글을 올리기 전에 생각을 한 번 더 하세요. 신중히 고려하세요. 자, 여기 당신이 글을 올리기 전에 할 때 글은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리게 될 때지. 미래가 맞죠? 근데 왜 will을 안 쓴다고? before, 그치? 주어가 동사? 하기 전에 하는 건 미래가 포함됐기 때문에, 오케이. 안 쓰고. 보호하세요.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당신 친구의 프라이버시도 역시나. 이더가 안 되는 이유는 이더도 또한 역시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전제 조건이 앞에 부정의 not이 있어야 돼요. 그때만 또한 역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true입니다. 자, 그 친구들의 허락을 받으세요. before 전치사 동명사가 돼요. 그들의 사진이나 무언가를 올리기 전에, 그들에 대한 무언가를 온라인으로 올리기 전에 허락을 받으세요. check 확인하세요. 당신의 친구가 무엇을 글을 어떠한 글을 올리고 있는, 혹은 올리고 있는 것을 체크하시고 말하고 있는 것을 체크하세요. 당신에 대해서. 비록 당신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 even if의 despite는 왜 틀리지? 그 틀린 이유는 뭐지? 이것도 똑같잖아. 엄마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영이 되게 뭐라지? 하영아, 너 되게 당황할 때 되게 귀여운 거 알아?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모를 수도 있어. 난 아무렇지 않아. 근데 너가 모르면 되게 약간 충격을 느끼는 표정으로 되게 애가 정신이 살짝 나가. 너무 귀여워 그게. 자, 얘는 전치사야. 뒤에 주어 동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가 와야 돼. 근데 뒤에 보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왔지. even if은 접속사잖아.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중요한 거야. 당신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봐봐,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는 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조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지. 그럼 앞에 있는 요게 뒤에서 생략된 거라고. careful 이란 게 앞에 개념이 뒤에 생략된 거라고. 그래서 비동사가 남는 것이 정상이다. 비동사, 형용사가 세트이기 때문에 두는 안 돼요. 친구들은 조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친구들은 maybe putting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확인을 해라. 자, 여기까지 해서 본문 뒤에 거 됐어요.